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말은 축복과 치유, 회복과 형통과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두려움으로 충만한 말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자먼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0장 8절의 말씀해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고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우리의 입으로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하지 못한 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정리하면 늘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부정적인 언어와 현실의 상황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자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자들의 입술을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언어와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듣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함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과 건강 보호 형통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탕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여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 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니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니라.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워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니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진이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더나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줄이라고 내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식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니,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제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구우편 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네개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을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빛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엽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르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금에 있는 사람보다. 선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님이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워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돌 같으며 우리의 고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더 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여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니,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은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우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미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겠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그냐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선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탕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돌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리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속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줄이라고 내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향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우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빈미을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협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려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겠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그냐에 있는 사람보다 더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돌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니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빚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속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니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구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자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예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숙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협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르라. 너희가 내 안에 고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 그에 있는 사람보다. 더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이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돌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리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 복을 열으사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여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니,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자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우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예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엽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려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겠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그에 있는 사람보다 더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워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돌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요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들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니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포도집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향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협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르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그냐에 있는 사람보다 더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님이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이라 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 니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대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려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우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우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령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칠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속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줄이라고 내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 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할렐루야!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자는 복이 있도다.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향하는 것이 이룰이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치유가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의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도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민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려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겠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그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선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탕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을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노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줄이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령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대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우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협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금에 있는 사람보다. 더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것임이라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돌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니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노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리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만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여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닌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협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르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그냐 있는 사람보다 더 선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님이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상을 주께 받을 줄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되어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돌 같으며 우리의 고깔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니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더 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니,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죄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포도집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자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우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이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협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려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근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선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게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빚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줄이라고 내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식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만게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와를 경외하며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포도집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향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숙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 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엽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려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금에 있는 사람보다. 더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님이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료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워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돌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디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더라도 나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속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권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여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니,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포도집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자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에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협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려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그냐 있는 사람보다. 더 선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님이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과 건강과 보호와 형탕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요함까지도 얻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들니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아들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라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무리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속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여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니,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니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그 의가 영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자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첩경은 다 평강이 있느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 하리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우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치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해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숙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 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귀엽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로금에 있는 사람보다. 어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